상품 드릴게요. 10원은 아니고 50원. 50원. 그 300장에 15,000원? 그러니까 한 장에 그럼 얼마 정도? 50원 뿌리네. 맞추셨나요? 네. 아우, 맞추셨구나. 요거는 학급 비품. 오. 학급 비품. 드라이버. 그렇죠. 그건 안경 낀 학생들을 위한. 아. 예. 네. 네. 학급 10만 원인가 받으시나요? 요새는 아, 학교가 어려워졌나? 아, 저는 그 사물함이 노는 게 많아서 요즘은 사물함 노는 게 많잖아요. 거기다 애들이 필요한 물건을 다 집어넣어 줬어요. 그 시절 10만 원 있을 때 그거 안 써. 전 정말 먹는 데 안 써요. 애들이 필요한 게 뭐가 있을까요? 안경이 벌써 이런. 네? 휴지 있었죠. 네, 휴지 있죠. 또. 네. 뭐가 있을까? 전 이런 것도 있어요. 학급 비품에 여학생들이 또 뭐 먼지 이렇게 보풀하게 일어나면 이렇게 하라고 이런 거. 또 학급 비품 함 없으시구나. 손톱깎이. 아, 이거 원래 상품을 제가 오늘 바빠가지고 못 챙겼다. 손톱깎이 중에 손톱이 날아가지 않는 게 있어요. 거기 가면 다 있어. 어디 가면? 방송이기 때문에 저는 얘기 안 했어요. 상품. 아, 감사합니다. 손톱이 날아가지 않는 손톱깎이. 뭐 등, 실, 스카치 테이프, 그래. 문구류. 문구류 일습 다 있어. 그거 뭐 행정실에서 갔다가 이렇게 쓰면 되지 뭐. 그리고 또 심지어는 휴대폰 충전기까지. 그리고 여학생 중에는 렌즈 끼는 애들이 있어서 식염수까지. 근데 그 돈 10만 원을 가지고 그렇게 락셔리하게 써요. 그건 제가 안 써. 그 돈을 이제 제가 문화상품과 같은 거 학급 운영에 필요한 걸 제가 사. 그래서 행정실에 돈 처리해버리고 그 돈 10만 원을 제가 총무팀장에게 줘요. 그럼 회장, 부회장, 총무가 알아서 1년간 살림에 써라. 그러면 써도 1년 내에 다 못 써요. 스테이플러 이런 거는 벼룩시장에 애들한테. 자, 집에 안 쓰는 스테이플러 2,000원, 1,000원 이래가지고. 그러면 첫 해에 좀 준비해 놓으면 제가 그런 거예요. 니네 집에는 없어도 우리 교실엔 있다. 네, 그런 걸 가지면 애들이 굉장히 편안, 교실에 오는 것 자체를 편안하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